길현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조선가의 지속적인 상승, 달러의 강세, 미중 갈등의 반사의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 시기 항만 적체가 악화가 된다면 유럽의 선사들이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선주들의 백고동 꾸준히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조선주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뭐 조선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길 대표님,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조선주 좋다, 네. 좋다, 더 간다. 그런데 주가도 반응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이제 정말 이 조선주의 빅사이클 온 건가? 라고 많은 기대들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 주에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냥 저는 종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밑에 빌드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우선 이제 조선주가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메인이 이거잖아요. 수주 많이 들어온다. 네. 네 그냥 수주가 그러면 끊길 만한 게 뭐가 있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주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그만큼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이 인기가 많아라는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인기가 많습니다. 아, 이유인즉슨 지금 이제 어찌됐건 국제회사기구에서 여러 가지 그 제재안들을 내놓잖아요. 네네. 원래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넷제로가 아니라 넷하프였거든요. 50% 정도로 줄인다였는데 바뀌었어요. 네, 제로다. 더 강화된 거예요? 네,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3년 전에 조선주 수주들 많이 조선 수주들 많이 들어올 때 저희가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IMO에서 제재가 강해지니까 신조선을 선박을 발주할 때는 당연히 친환경 선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두 배로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당연히 꺾기 수주가 꺾이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야 중국한테 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싸우는 거 아니야? 경쟁 구도잖아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 3년치 된 거를 보시면 네. 여전히 친환경 선박 쪽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LPG선, 뭐 아모니아선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수주도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 조선 제재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네네, 있죠. 그쵸. 지금 3월 달에 무역 대표부 미국 쪽에서 중국 불공정한다. 그래서 관행 이거 조사해줘라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돼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새로운 조선 발주를 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노이즈 나오는 데다가 발주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으면 네. 네. 본인들이 당할 수 있고요. 그쵸. 지금 만약에 탄원서 내용대로 중국 조선소에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메인이 이거든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우리나라 미국에 정박했다. 그럼 수수료 내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역선이 제일 많이 가니까 네. 컨테이너 하나당 50달러가 수수료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00개 들고 갔다 곱하기 2,000. 만 개 들고 왔다 곱하기 만 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수치들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수수료 50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맥스 5%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수주 넣을까요? 그렇죠.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사들이 항상 또 발목을 잡는 게 인력난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인력난이 최근 들어서 수치를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날 때 보니까 조선 5사, 이제 저희가 빅3라고는 하지만 다 합치면 5사 정도 되니까 네네. 외국인 채용 규모가 지금 만 명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사실은 기존의 빅3 정도가 공정 만회 비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수주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연되면 지연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선 3사가 기존 거를 체크해 보니까 분기당 한 2천억 정도가 공정 만회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거의 다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된 가장 큰 게 인력 보충.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도 세이브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비용 효율화 됐죠. 그다음에 수주 끊길 일 없죠. 미국 중국 싸우면 우리 이득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것 반응해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사들의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5일에는요, 조선 3사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더 좋았었는데요. 어제는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조선 3사 중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H대 한국 조선해양은 전일 한 걸음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5만 원 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현대그룹 조선 계열사들을 모은 중간 지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연관 목표 수주치의 89%를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채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 발주까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4%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소식 이후에 시장에 주목을 받는 듯 하다가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강한 거래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사실 3사 중에 가장 부진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인데요.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주를 성공했던 그 계약이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X엔진 같은 경우 0.8%가량 하락했는데요. 25일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한 걸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세진중공업 어제 강했습니다. 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7%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종목별로 다소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으로는 최근 추세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조선주들의 흐름 일단은 뭐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상승 탄력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형주들을 좀 골라야 될지 아니면 네. 그 밑에 단의 중소형이나 부품 엔진 관련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이게 그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날 때는요. 고안에서 순환매가 돕니다. 그쵸. 초반에는 대형주들이 조금 돌고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잠깐 쉴 때 기자재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수주가 꽉 차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기자재가 조금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현재 기자재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대형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추세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회복은 했지만 그냥 긴 상승 추세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긴 상승 추세에 베팅을 한다라는 관점이어서 대형주가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럼 대형주 중에서 뭐가 나을까?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네, HD 조선해양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주는 사실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가 사실은 지금 목표 달성 못하는 저는 조선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다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조선사가 뭐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의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현대중공업도 기존의 HD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하나오션이랑 항상 특수선 쪽도 잘 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슈들을 보면 특수선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군함, 잠수함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 특수선 쪽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미국이고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신군함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있지만 기존 거 수리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니즈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소의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네, 해군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깝고 수리하기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생각해보면 뭐 고칠 때 옆에 있는 데까지 먼데 안 갑니다. 가까운 데 가죠. 그래서 옆에 다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그 미국의 첫 진출을 했고 아직까지 수주 소식은 없지만 저는 수리 관련된 것들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매출이 플러스 알파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화오션이 단연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기존에
일반 조선 수준은 뭐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니까 예, 특수선으로 저는 성장성을 조금 더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하나오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리조선서 인수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군함이나 뭐 네. 미국 쪽에서 MRO, 이걸 MRO 말아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에 따른 추가적인 뭔가 사업 확장, 실적 반영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뭐 폴란드 쪽에서도 잠수함 수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폴란드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호주 쪽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쪽에 보면 대부분 지금 잠수함 수주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기존의 현대냐 아니면 하나냐 이건데 사실은 여기 둘이서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네. 야 기술 유출했다 안 했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사실 근데 이거 점수가 그게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수주를 받을 때 보면 그 항상 싸우는 각축전에서 0점 몇 점 차이로 이기냐 그렇죠. 중요한데 네. 지금 기술 유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HD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점인가가 지금 아예 페널티 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항상 수주 이슈가 나오는 게 좀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아마 이쪽에서 하나오션이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주 이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포인트는 조선 중에서도 특수선 쪽이 조금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MRO 사업이든 특수선 쪽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하나오션이 네. 특히 좀 거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방산주로도 최근에 좀 하나오션이 엮이고 이런 이야기들, 모멘텀이 어쨌든 추가가 됐습니다. 조선주 중에 탑픽으로 하나오션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이성우 차장님은 조선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좀 봐야 되잖아요. 기자재 본다. 어제도 주가가 지금 7%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 조선주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기자재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후발주자라기보다도 어떤 뒤늦게 좀 다시 상승세를 좀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세진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그러니까요. 좀 보고 있고요. 세진중공업 잘 가요. 어제도 이제 신고가를 네. 좀 기록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진중공업의 이 데크하우스나 또 이제 이 특히 이제 LNG나 LPG 쪽에서의 이 탱크 쪽에서의 희소성이라기보다도 새롭게 진출하면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벌크선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구조에서 이 친환경선 쪽에서의 이 탱크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에 선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그 조선의 종류에 따라서 뭐 4층도 될 수 있고 9층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탱크에 대한 탱크뿐만 아니라 이 데크하우스도 용적에 따라서 마진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세진중공업이 어떤 조선 완성품을 만드는 또 엔진 쪽의 뭐 부품이 아니라 어떤 이 그 수주 쪽에서로 봤을 때도 이 상품에 대한 희소성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세진중공업이 주로 이제 납품했던 데가 이제 HD 그룹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앞서서 말씀하셨던 하나오션 이 기업들과도 지금 이 수주 얘기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협의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진중공업이 이 고객사가 다양화되는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뭐 조선의 수주가 넘쳐날수록 당연히 어떤 수주에 대한 그 매출액은 네. 그대로 잡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최근에 상승 탄력 쭉쭉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 중에도 뭐 요즘 시세 가장 좋은 종목인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대형주를 조선 대형주를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진중공업처럼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쪽으로 어쨌든 같이 수주가 늘어나면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고를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고요. 두 분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